노래 소리가 좀 어렵다고 이제 소문이 났는지 우리 양진걸 소장님이 예. 1,000만 원을 오늘 기부를 하셨습니다. 아,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고 휴가 때 고향 친구들 만나면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봉투를 다 하나씩 갖고 옵니다. 양진걸 너 제발 좀 좋은 데 써라 그런 걸 제가 모아놉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부하는 게 아니라 저랑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시골 친구들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의 동지들 저를 잘못 만나갖고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삥 뜯깁니다. 서울의 소리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. 애도 많이 쓰셨고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 1,000만 원, 그래서 뉴스버스 1,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1,000만 원에는 목사님한테 제가 삥 뜯은 돈도 들어있어요. 서울의 소리 힘내서 늘어 갑니다. 국민 여러분 뉴스버스 실시간 함께 응원 부탁드려요. 안녕은 민생경 용산 1,000만 원 뉴스버스 기부 이렇게.